항아리들이 아주 옛날 항아리들이 숨 쉬는 항아리가 많네. 여기로 들어가 볼까? 우와, 아이고, 이 대문 좀 봐, 대문. 우와. 우와. 이야. 이리 오너라. 이 항아리가 웬 말이냐. 아우, 세상에. 이게 다 장, 장이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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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고추장, 된장, 볶음장. 어머, 안녕하세요. 고도심 선생님, 맞죠? 반갑습니다. 아니 왜 장, 아우, 장집이 이렇게 많아요.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기능님 박은경 며느님이십니다. 네, 어머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아, 시어머니, 뭐, 친정어머니. 시어머님. 시어머님. 여기 김점례 할머니가 제 시어머니시거든요. 아우. 이건 또 무슨 장아찌들이 이렇게 많아요? 장아찌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어머, 참외로. 어머, 참외 장아찌 이거 오랜만에 본다. 네, 고추장에 묻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냥 이렇게 노랗게 하는 것도 있고.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참 저거 맛있는데. 매실로도 하고요. 네네네. 네, 감으로도 하고 더덕으로도 하고. 감으로도? 네. 찹쌀, 고추장, 보리고추장, 매실, 된장, 쌈장, 조성, 간장, 청국장, 굴비, 장아찌, 더덕, 장아찌, 매실, 장아찌, 마늘, 장아찌, 감장, 감장아찌, 참외, 장아찌, 꼬들배기, 장아찌, 김장아찌. 네. 김장아찌도 있어요. 네. 모듬 장아찌, 무장아찌, 네. 오이 장아찌, 된장 깻잎 장아찌, 양념 깻잎 장아찌, 마늘종 장아찌야. 여기 순창 하면은 고추장 동네잖아요. 그 고추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아찌를 만들게 됐어요. 잘 익은 제철 감에 정성 들여 만든 고추장을 섞어서 만든 진정한 밥도둑 감장아찌. 이러니 엄마들이 반해 안 반해. 달콤하죠. 감에 진짜 달콤하네요. 선생님 이거는 어머, 이건 뭐예요? 고기로 만든 장아찌예요. 굴비 아니에요? 네, 굴비. 어머! 저희가 한 12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 이건 밥도둑인데. 네, 찬바람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하나 드셔보세요. 뜨거운 밥 하셔가지고 맞아. 거기다 얹어서 드시면 꼬들꼬들 맛있으시죠? 아유, 맛있다 정말. 맛있죠. 네. 네. 저희가 이거 부르네. 밥을 불러. 아유, 맞아요. 밥 한 그릇 뚝딱이죠. 이거는 생선이라서 약간의 어떤 비린 맛이랄까 그런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매실청을 조금 넣고 그렇게 드시면은 더 비린 맛이 조금 감소되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요것들만 있으면 한동안 반찬 걱정은 없겠네. 전통장부터 장아찌까지 실컷 둘러본 뒤 순창의 또 다른 유산을 만나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